자, 오늘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과했었는데? 어디까지 왔지? 와서? 일로 가는 거였나? 올라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25시간 정도 일단 플레이를 했고요. 거의 엔딩에 가까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도! 리바야 상을 했던 것은 신주의 하마세키다나. 아직 안나 것을 계속하고 있는가? 止めてみせるか? 身の程知らずめ。 強がってんじゃねえよ。 てめえの年を考えろ。 今更何しに来た? 空賊風情が。 黄昏の破片をいただきにさ。 空賊らしくな。 はあ。 あんなものが欲しいのか。 つまらんやつだ。 ん? なんだ? おお、貴様がダルマスカの王女か。 見込みがなくもなさそうだ。 試そうというのだ。 파마석이라는 게 이제 그 왕가의 보물이었나? 뭐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그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돌멩인 것 같아요.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있는 돌멩인가. 그래서 그 돌멩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야츠노 하나시니 미미오 카스나 이용 사레루 다케다. 따지고 보면 좀 이 몰락한 왕가라고 해야 되나? 그 왕가의 보물이거든요. 그 파마석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다시 되찾으려고, 그러니까 되찾아서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왕가 원래 왕국을 뭐 구하려는 뭐 그런 거 같아요. 워낙 게임이 집중하다 보니까 스토리를 모르겠어. 대충 봐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또 파마석을 만든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일단 뭐 하나부터 갑시다. 묘한 오모차에 頼りやがって. そいつが あんたを 守ってんだな. 루크가 먼저, 루크가 먼저 해야 돼요. 이거 먼저 푸시고. 플레이 뭐 그냥 합니다. 확실히 파밍하기 효과가 있네요. 그죠? 근데 파밍하기 효과가 있어. 딜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확실히 그 라이센스도 많이 올렸고 피통도 커졌고. 이제 빨리 쓰고 사람들 할게요.
됐다. 불법 버려졌어. 내가 나왔다. 뒤 들어간다. 아, 일단 그러면 마테우스를 소환을 해서 전락합시다. 아, 마테우스 소환해가지고 딜이 잘 나오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걸 켜야 되죠. 빗재고. 아, 이거 어그로를 내가 어그로를 좀 돌려야 되겠다. 어그로를 돌립니다. 티마이로 덧대를 쓰죠. 뭐야, 또 없고야? 어디 죽었나? 세요. 피치고 있다 보니 끝났네. 근데 제가 스토리 진행이 빠른가 봐요. 그 트로피 퍼센트를 봤거든. 뭐 루브 통과한 게 1%도 안 돼. 뭐 0.6%던데. 통과한 시점이. 엔딩 본 사람이 지금 없는가 봐요. 아, 있긴 있겠지. 하마세키가 호식대 타마란카. 즈보시카. 즈보시다나. それでこそ 하오의 마츠에다. 나라바 유베강을 메자세. 새로운 이시를 메근데 모라엘 야무시렌도. 난노 츠모리데 손나 하나시오. 어우, 지금도 반갑습니다.
歴史を人間の手に取り戻す。오늘저녁에는아세토코르사대회또키에비아 ATM 리그40분레이스도진행되고요낮에는파판엔딩까지달립니다ふざけやがって先ほどは失礼したダルバスカのアーシェ王女だな バーフォンハイムのレガス空賊だカレツナ粛清によって元老院を解体に追い込みヴェインソリドールは帝国の全権を掌握した帝国の国家機構はいささかの混乱をきたしたが帝国軍はむしろ士気を高め이게사실시작은남주인공으로시작을했잖아요그런데남주인공의존재감이없어요얘는그냥철없는철부지의조연에불과한것같고우리여주인공이좀이제스토리를그이끌어가는느낌이조금하게드네요남주는사실초반도입시기에잠깐필요한존재라고해야되나그의외로스토리에개입할수있는여지가하나도없는뭘까뭐숨은왕자였다느니뭐그런게아니고진짜그냥동네돌아다니는꼴통의하나라서뭐개입할수있는여지가없어요그러니까어디보면약간붕뜨는주연이라고는나왔는데붕뜨는조연같은스토리를계속진행하다보니까그런느낌이계속드네요이래서스토리가좀중요한게아닐까스케일은되게커졌어요이게이제공주가나오면서잠입액션을치고적본덱본진까지쳐들어가는그런느낌인데프레임턴오요리오가닉스타일박강관료이제거의후반부거의후반부라고들었거든요뭐어쨌거나뭐해피엔딩으로끝나겠죠아니면스토리를안봤으니까확실히그어제새벽에잠깐그이제스켈레톤좀잡으면서노가다를한게굉장히그게임플레이의안정성이올라갔습니다殿下がご無事で何よりだが、石の回収は失敗か。石がなくとも、我が解放艦隊は帝国軍と互角に戦えます。これほど訓練を積んでいるではありませんか。だと良いがな。解放軍に補給はしても。共に戦うつもりはない。아오신분들반갑습니다そういう街なんですね낮부터또합니다風俗やら海賊어제5시까지했는데国を捨てた連中の街だ4時까지했나国のため命をかけて解放戦争というからではない거의영상올리는데한시간걸려가지고거의뭐해뜨고잤어요아やはり戦争그거몇시간거지帝国と蹴りをつけねばならないしなあんたをリバヤさんから逃がそうとジャッジに立てつく形になった。あ、7時間もうちゃった。もう乗らないでかわせる状況ではない。できれば戦いたくないようだが、戦うとなれば手段を選ばんだろう。しばらくは解放艦隊の演習を続ける。我々がより大きな力を身につければ。ベインも交渉の席に着くかもしれない。ベインは핵心인物이죠。ベインは浜崎を握ってる。얘가파마토를가지고있으니까。リバヤさんを沈めるほどの切り札を手にしていながら交渉に応じるとは思えん。だからこそ機構の帝と潜入を支援するのだ。와다리근육봐。機構の言う通り、浜崎が強力な兵器ならぜひダッシュしてもらいたい。夜行の再編、あんたに渡すとは約束していない。石がなければ別の力に頼らねばならん。ロザリア軍と手を組むのか。我々に失敗は許されないのだ。
レインの思うツボだ。解放軍とロザリア軍が出ていけば浜関でまとめて叩かれる。安心しろ、石はシドが持ってる。捕まえて覇王の剣で石をぶっ壊せばベインの切り札は消えてなくなる。時間が惜しい。이제シドを追うぞ。ベイン상대편진영에베인이라는인물이있고방금방금때려잡았었던시드라는박사라는인물이있죠지금이제그파마석이라는게엄청난힘을자랑하는그돌멩인데그돌멩이를지금베인이라는인물이가지고있는게아니고시드라는인물이지금가지고있고베인은여자가아니에요베인은남자고뭐왕의후계자인가하여튼뭐약간그런왕자같은거예요왕자같은건데굉장히이미지메이킹도잘하고막그랬었는데미스토의아라시가아래크루이각가ある일단거의뭐자そこだ行ってみよう주축세력이라고보면될것같아요아안타와行かないのか浜関にご就寝だと思ったが야같이가자시도의言葉素直には信じられん俺は別の線を追う아같이가자세명이서빡세他に心当たりか。妙におかしいな。それはお前も同じだろうが。早くしろよ。置いてくぞ。얘가뒤가너무부드럽다。原用の森について部下に調べさせてやる。話を聞いてみろ。わかった。ありがとうな、レダス。뭔가스토리에그냥약간조연같은느낌어떻게보면그냥관전자같은흐름에따라서따라가는아시오조솔직히니答えてくれ어떻게보면이여주인공이유녀누나가중심이죠핵심이죠핵심이入るかもしれん안타이마다니이시가호시이가힘이가호시이와でも恐ろしくもある옛날에이런거머리카락하나씩구현했는데와이거막머리카락이막이렇게하나하나하나하나나왔다고그래픽엄청나게그참오는데와막이랬었는데그죠나부디스를忘れるな俺に言えるのはそれだけだ예전에는그컴퓨터아게임그래픽은이제머리카락이얼마나잘표현이되어있느냐아물이얼마나잘표현이됐나이런걸로판단을또많이했거든요그러니까머리카락이어떻게진짜나이게나풀나풀되게하는식으로왜냐면저게굉장히리소스같은게많이잡아먹는굉장히고급그래픽기술이기때문에지금여기서보면이제뭉터기로그냥각져서나오는데하나하나이제한올한올살린거보면와엄청나다이렇게했었죠그러니까인게임영상그리고예전에또인게임영상이랑그러니까실제게임영상이랑그동영상영상게임을위해서중간에삽입하는영상이랑완전히다르거든요그래서영상만보고와이제뭐게아채팅아지금너무연기안될것같은데아연기보자가지마환류의숲하고수객기를풀어야기루베간으로가는문이있다미키아일로안가고일로가네요또이런거대화는필수입니다그뭐자랑이라고생선을많이먹어서메탈리아스그러고서자일단가보도록하겠습니다맞아무기사야죠무기방어상점가서이게항상
최신템을 맞춰도 또다시 최신템이 필요하니까. 네스브링거. 와, 총은 왜 이렇게 안 좋지? 배반의 활 5정도 올라가는데? 지팡이 온건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아, 지팡이를 안파네. 딜을 올려줘야 되는데. 방템이 조금 부족하.. 딜은 어느정도 나오니까 방템이 좀 부족하거든요? 이거 사야 되는데. 빨리 살 거 없는데. 다이아마 쇠이슬도 놔두고 칼로 모자, 옷발 모자, 브론젤러, 서바이벌 베스트 하고요. 마장비 식스 여기도 팔고, 골드젤러 팔고, 골드암 팔고, 레디캡 팔고, 충분한 것 같아요. 일단 싸우는 거 보고, 그 세컨드 캐릭터들도 업데이트를, 힘듯이 업데이트를 해주는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럴 때 또 주점에 한번 가야지. 옹규의 주점 한번 가서. 어차피 미션 안 할 거긴 하지만, 어차피 미션을 지금 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퀘스트만 확인한 차원에서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 게시판 있는데, 게시판 어딨지? 보통 게시판이 있어서 게시판 의뢰를 했는데, 없네, 여기? 보이죠? 아니, 여기 있네. 그렇지. 게시판 있거든요. 아, 이거, 아, 완료하러 가야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완료하면 되고. 이거는 스토리 다 깨고 해도 되거든요. 지금은 일단 바퀴만 받아두고, 나중에 또 그 막히면 이 서브캐스트 하러. 근데 사실은 서브캐스트가 더 어렵다는 게 불편한 진실. 저희가 초반부는 서브캐스트 초반부는 쉬운데 나중에 더 어렵다 하더라고요. 뭐 스토리는 그냥 껌이라고. 난 지금 스토리도 힘든데. 근데 가는 길이 어디지? 여기 아닌가 본데? 이쪽인가 본데? 길을 몰라서. 아, 이제 나간 길인가 보다. 이 세이프 포인트가 세이프 포인트가 있는 거 보니까 날라갔네. 여기
여기, 여기 아니네요. 날라가는 거, 날라가는 거. 여기 날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위치가 어디지? 월드웨이브 보고. 아, 이게 항구도시 발퍼나임으로 왔구나. 이렇게. 아, 저쪽으로 나가는 길이네요. 누가 봐도. 어, 그래, 지도 팔아. 아, 돈 조금 부족하네. 뭐, 팔 데 없나? 돈이 없는데? 상점, 가까운 상점 없나? 아, 상점 있다. 아, 얘는 이제 별로 안 좋은 거 없었구나. 살기. 됐다. 그거 하나 파면 되죠. 어이! 잠깐만, 괜히 팔았네? 아, 어차피 팔 거였어. 5천원이나 주네? 죄송하고요. 자, 드디어 다시 대충 정비를 했어요. 어차피 뭐 깔끔하게 하면 요 캐릭터 두 개까지 마저 템 다 사주고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럼 너무 또 쉬우면 또 안 되니까 딜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일단 확인한 차원에서 요 상태로 하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아, 여기 완전 비오네. 이것도 벌써 50화까지 냈나? 아니, 또 진행이 아 50화 50몇 화까지 한 것 같은데. 아우, 뭐 할만하네. 주인공 딜이 뭐 깡패네요. 어우씨, 이거 어마어마한데? 잠깐만, 이거 일단 게임이 좀 설정 좀 할게요. 일단 포이즈나 이건 어차피 늦게 걸어도 돼. 레이저 뭐지? 전투 블루 뷰라고 스커나 뭐지? 석화 뷰라고 석화 다음에 프로텍트도 걸어줘야 되는데. 슬로우 보컬 침무 에스나. 아, 에스나가 다 칠해주는구나. 됐다. 예스, 클리어. 진행해보도록 하죠. 아, 이제 새는 겁나 짜증나. 새를 공격 못하거든요. 새는 이게 근거리 공격을 안 돼. 내가 무슨 원호 공격 뭐 이런 게 없으면. 걸렸는데 딜이 안 되는 불쌍한 행실.